두루두루 박스를 하차로 왔는데요. 마지막 바레트 하차하면서 뒤에 있는 바레트가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평상시 때도 이렇게 윙바디 싣고 오면은 천정하고 달듯말듯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여섯 번만 뜨면 되는데 처음에는 뭐 순조롭게 잘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열흘에 한 번씩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아, 지난번 팔레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 많이 남아있군요. 아마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전화 받고 가서 알아서 내리고 알아서 정리하고 일 끝나면 박스 회사로 전화해서 입금받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하우스가 엄청 크지요? 일단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빈 파레트부터 치워드립니다. 이런 규격 파레트는 지게차 작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파레트 짐은 진짜 기본이거든요. 벌써 반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방금방이죠? 이런 집은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크게 위험성도 없고 또한 만약에 이 파레트가 넘어간다고 쳐도 박스 종이박스이기 때문에 뭐 망가지거나 깨지는 것도 없어요. 앞쪽에 빈 공간에 파레트 4개 갖다 더 채워놓습니다. 이거는 뭐 지게차가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자동번호를 밀어서 넣어버려요. 이게 박스가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무거운 팔레트 저런 식으로 작업했다가는 잘못하면 자동발그 호스가 터져버려요. 무슨 작업이든지 항상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팔레트는 종이 박스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갖고 4개 정도는 같이 자동발로 밀어버려도 큰 무리가 안 가겠죠. 아싸, 이제 두 번만 뜨면 됩니다. 마지막 파레트 들어갔습니다. 방금 쾅 하는 소리 들으셨죠? 뭔가 넘어갔어요. 지금 보이진 않고 머리를 내밀고 보니 뒤에 있는 파레트가 반쯤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뭐지? 왜 뒤에 게 넘어갔지? 파레트가 뒤로 넘어가 있었나? 아, 일이 순조롭게 빨리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안타깝습니다. 부디 어디 망가지거나 파손된 게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일단 수습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비싼 물건이 아니니까 뭐 안심해도 되겠죠. 뭐 이게 비싼 물건 같으면 걱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왜 넘어갔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사고 쳤으니까 수습이 급합니다. 근데 꼭 이럴 때 전화가 와요. 안 넘어간 팔레트는 안으로 갖다 옮겨 놓고 이제 수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빈 팔레트 챙겨 가지고 나가야죠. 한쪽 구석으로 치워놓고 팔레트를 가까이 대놓고 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이 팔레트 위에는 약 10cm 정도 박스가 더 있었어요. 그 팔레트가 같이 랩으로 감겨져 있었는데 그 박스가 저 위에 천장에 걸리면서 이 팔레트 하나만 뒤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거는 뭐 불가항력이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었고 또 평상시랑 틀리게 그 한 팔레트만 약간 높았던 거거든요. 오늘 보셨다시피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거 사고 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중요하고 비싼 물건이었다면 이거는 대박 큰 사건입니다. 팔레트가 하나 뒤로 넘어버렸으니까. 그럴 경우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 대부분 지게차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뒤에 보이지도 않는 짐인데 그거 뭐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운이죠. 이건 하나에 지게차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 경력이 뭐 100년이 됐다고 쳐도 뒤에 보이지 않는 짐이고 또 앞에 짐과 틀리게 그거 하나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예요. 자, 그래도 항상 안전운전 긴장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올 한 해 액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